강원도 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박영일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박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과 대학 교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장으로서의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 리더십 등을 가지고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긴 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또박 후보자가 춘천 방사관 가속기 유치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강원도의 애정과 열정이 남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